1인 가족과 동거 가족 등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생활 동반자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7년 전 논의 당시 때엔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논란 때문에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취업한 이후 서울에서 1년째 대학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미나 씨.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반반씩 내고 저녁이면 식사도 함께하면서 가족이나 다를 것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플 때 이제 뭐 약 같은 거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힘들 때 얘기할 수 있고 사소한 대화하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막 오늘 있었던 뭐 시덥지 않은 얘기나. 미나 씨와 친구처럼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엔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같은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입양, 혈연으로만 가족의 범위를 한정한 현재 법과 제도상 미나 씨와 친구가 현실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1인 가구와 비혼 동거, 주거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생활 동반자법 등을 통해 수십 년 전부터 가족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권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 왔습니다. 동반자 관계를 포용하는 법안은 지난 2014년에도 추진됐지만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철회됐습니다. 7년째 수면 아래 있던 생활동반자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인식과 가족 구성이 바뀐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의하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정치적 지형은 아닌데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고 시도하는 것부터 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번번이 논란만 일으킨 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생활동반자법 입법 움직임이 이번엔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